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갑자기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당황스럽다. 다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코트의 계절이 왔네요. 지금 이제 작년에 뭐 혹은 재작년에 비싼 돈을 주고 사셨던 코트들 꺼내 입고 계시죠. 혹은 몇 년 전에 샀는데 차마 손이 안 가는 비싼 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코트를 입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약간은 격이 있어 보이고 싶다. 보온성을 갖고 싶다. 세 번째, 마땅히 겨울에 걸칠 자켓이 없잖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단에서 제안하거나 목단에서 항상 얘기하는 클래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래식이랑 조금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똑 떨어지는 정장 바지 위에 기본 니트를 입고 기본 정장 아우터를 입거나 혹은 어깨선이 맞는 코트들을 입으시잖아요. 그게 어떠한 겨울 클래식의 뭐랄까 공식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살짝만 아주 살짝만 벗어나도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고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말하는 클래식 말고 본인이 말하는 클래식, 목단 클래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기본 브이넥 아시죠? 뭐 저희 목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뭐 제품 설명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적인 그냥 스타일링에 대해서만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기본 브이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갖고 있던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왜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44반에서 5를 입으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고 날씨가 차가울수록 이 브이넥을 하나만 달랑 입고 나가기에는 여렵다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휑해 보인다라는 거지. 추워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스카프 같은 것들을 연출을 해서 입으시기도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른 분들은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뼈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5 아래 입으시는 분들 요즘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제가 항상 겨울에서는 베이스로 목폴라를 꼭 입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폴라에다가 브이넥 입으면 괜찮아요? 괜찮죠? 그냥 이 분위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이 목티까지가 내 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베이스고 그 위에 이제 브이넥이 있는 이 깔끔함을, 왜 목이 깔끔하게 탁 붙지 않으면 절대 깔끔한 느낌은 없거든요. 여기에 주름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건 브이넥이에요. 단정하게 딱 하고 칼같이 떨어지게 해주는 게 브이넥. 그래서 클래식 정장 같은 거 입을 때 남자분들이 베스트를 잘 입잖아요. 탁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더 격을 갖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브이넥으로 대체를 일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장 바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H핏으로 톡 하고 떨어지거나 구부 팬츠 다 좋지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입는 정장 핏이 지겹다면 제가 늘 말하는 배기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배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배기가 아니고 갖고 계신 구부 팬츠고 뭐 다 좋아요. 어떠한 핏은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비율을 꼭 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바지가 어느 정도로 톡하고 떨어지되 기본적으로 칼날이 서 있는 주름이 줄 수 있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바지가 만약에 이 주름이 없는 그냥 해벌레한 몸빼 같은 바지였다면 어떠한 느낌도, 아무리 밑에다가 구두를 신는다 해도 클래식한 느낌, 정장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이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 맛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몸빼 바지처럼 보일 수 있는 바지가 어떻게 클래식한 정장 느낌이 나는 거예요. 위에서 브이넥으로 한번 잡아주고 바지에 칼날 같은 주름이 잡아주고 신발에서 포인트. 자, 여기까지가 목단이 말하는 항상 기본 클래식 라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 정 대표가 선호하는 라인.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켓을 입으시잖아요. 핸드메이드 자켓을 입으실 때 어떤 포인트들을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메이드를 입으실 때 어깨선이 너무 타이트하게 맞는 거는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기교 없이 그냥 툭 하고 떨어뜨려 볼게요. 커 보이죠? 옷이. 커 보이죠? 소매도 길고.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감하게 걷잖아요. 보통 핸드메이드 코트들 사시면 그냥 소매 그냥 입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핸드메이드 소재이고 울 소재일 뿐이지 이건 그냥 똑같은 자켓일 뿐이거든요. 그럼 안에가 맨살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휑해 보이니까 안에 입고 있는 니트를 충분히 바깥으로 빼서 얘를 살짝 걷어주고 마찬가지 이쪽도 내주고 걷어주고 자 이렇게 입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깃도 좀 세워줄게요. 감히 키가 작지만 깃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어깨선을 잘 봐주실래요? 이거를 만약에 사이즈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어우 저 큰데? 어우 나는 큰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품도 여기가 낙낙하거든요.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핸드메이드란 울 소재의 코트나 자켓을 입으실 때 너무 허리 라인에 들어가 있건 어깨선이 딱 맞는 걸 입으셔서 안에 입는 것들을 어떠한 것도 레이어드를 할 수 없이 여기가 타이트하게 받치게는 입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코트를 사시거나 좋은 비싼 옷을 사는 데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잘 따져서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어디 하나 걸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본 그냥 정말 생 기본.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블랙에 아우터를 걸쳤어요. 하지만 기장이 깁니다. 목단 옷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자꾸 클래식하거나 정장핏을 찾으시는데 자꾸 짧은 거에서 선호를 한다는 얘기지. 난 그게 너무 답답하다랑. 절대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잖아요. 왜? 다리가 이만큼이나 보이는데? 절대 길거나 치렁치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래식이라고 해서 꼭 블랙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블랙에 뭐 이런 바지에서만 약간 온화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클래식에도 컬러 매치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나이에 맞는 클래식이 아닐까. 어떠한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교가 있거나 장식이 있거나 아주 드레이핑 느낌 드레이프가 강해서 유행을 탄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행 상관없이 툭툭 그냥 걸쳤을 뿐인데도 뭔가 사람이 좀 점잖고 격도 있어 보이고 가격대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도처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발품을 파시고 좀 더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할 건데 사이즈가 너무 사이즈에 급급해서 옷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를 무시하고 약간의 품과 떨어져 있는 숄더가 주는 그 맛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키가 작아서 못 입는다라는 그 틀에서 꼭 벗어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쁘고 당당하게 안녕!